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프입니다. 시끌벅적했던 에어팟 2세대를 이어 조용히 등장한 녀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파워비츠 프로인데요. 사실 에어팟에 비해서 비츠 시리즈는 인기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나름 흥미로운 녀석이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에어팟2에 탑재된 칩셋과 같은 H2 칩셋 탑재, 양쪽에 물리 버튼을 탑재해서 음량 조절 및 트랙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파워비츠 3의 모양과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으나 더 가벼워지고 컴팩트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간을 연결하던 선을 없애버렸죠. 여전히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 방수도 적용을 시켰고요. 사운드 왜곡을 줄이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여서 음질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기존 파워비츠는 전원 연결 버튼이 있었지만 이 충전식 케이스에서 꺼내기만 하면 파워비츠 프로는 바로 페어링이 됩니다. 마치 에어팟처럼요. 또 마그네틱이라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제품들의 아쉬움이었던 깨끗한 음성 통화를 위해서 새로운 마이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이즈 제거 및 품질을 높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파워비츠 3를 사용 중이지만 에어팟과 같은 오픈형 이어폰이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격한 운동을 해서 이어폰이 귀에서 빠질까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이 파워비츠 프로가 에어팟을 대체할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충전 케이스가 덩치에 비해서 무선 충전이 지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싼 점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약 250불이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27에서 2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럴 거면 에어팟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 파워비치를 잘 사용했던 유저라 전 아마 구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픈형 이어폰의 음질 한계가 있고 통화품질이 에어팟만큼 끌어올려졌다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어팟이 5시간 재생인데 비해 비츠 프로는 9시간 완충시, 그리고 케이스와 함께 사용시 24시간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급속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실사용은 파워비츠 프로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 방수도 되고요. 국내에는 아직 출시 미정이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참, 색상은 현재까지 총 4가지, 아이보리, 모스, 네이비, 블랙으로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네이비가 좀 마음에 드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